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틀을 마련했고 이제 그 시행을 본격화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기본소득에 대한 갑론을박 속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전주시는 전체 시민 66만 4천여 명 가운데 5만 명 정도 선별해 52만여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청과 지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평일 오전 전주의 한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붙은 안내 문구를 따라 2층 접수대로 올라서자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된 주민센터는 이렇게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참 서류를 든 채 차례를 기다리는 시민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10명 가운데 6명은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 공고와 달리 추가로 증빙 서류를 요구하면서 문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와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오전부터 신청 접수가 몰리고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 과정에 헛걸음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헛걸음을 해야 하기에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신분증 가져가면 그 직원들이 알아서 다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또 근로계약서 그게 또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 알고 있었으면 그 서류 준비를 했겠지만 다시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게 진짜 그게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온종일 밀려드는 신청자로 일선 공무원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막무가내로 마스크도 안 쓰고 그게 노출되지 않을까.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 오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복잡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소득 수준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를 요구하다 보니 공단 창구 직원이 죄다 기본소득 신청자들의 밀려드는 민원을 처리하기 바쁩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지만 사실상 소용없게 됐습니다. 전주형 재난이 이거 터지면서 이렇게 갑자기 민원이 불어나는 거죠. 직원들이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행정실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비정규직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60대 여성. 재난기본소득 1순위 대상자로 최근 확정 통보와 함께 52만 7천 원 상당의 직불카드까지 받았지만 며칠 뒤 어처구니 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심사 오류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 밤에 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카드 사용을 하지 말라고. 1년 이상이 넘어가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봐야 된다고. 지나갈 때는 언제고 주는 걸 졸업해서 가냐고. 소득 조건이 맞아도 워낙 제외 대상이 많은 데다 직업별로 지원책도 제각각이다 보니 신청자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는 형편은 아니어서 좀 더 다른 지원책이 사실 더 좀 절실하지 않나 생각. 나는 예술인이기도 하고 나는 학교 강사에서 나갔는데 여기서 안 된다면서 이제 다른 곳에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 전화를 하면은 또 거기서는 제가 고용보험에 또 가입이 돼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아이를 키우는 집에는 재난이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더더욱 학교도 못 보내고 유치원도 못 보내고 가정에서 엄마들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목이 왜 이런 긴급 상황에 있어서 왜 제외가 돼야 되는가. 어렵사리 신청에는 성공했지만 불명확한 수급 여부와 기나긴 심사 기간도 불만입니다. 접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사 기간이 또 엄청 길고 제가 명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또 되더라도 언제 지급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과연 긴급인가 싶기도 하고. 너무 규칙이 들쭉날쭉하고요.
그 가는 주민센터마다 요구되는 서류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분류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 사이에 이제 피해는 다 봤을 텐데 그런 행정력 낭비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재정 지원을 하자며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 하지만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와 상당한 시민 불편을 동반하면서 따가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